와 메나, 세이프와 누울 캐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 카와노죠? 예. 상대는 네피예요. 국가대표 카와노죠. 그렇죠. 지금 25 동갑내기고요. 네. 서로 루크와 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북미권도 뚜울 캐빈하고 이 네퓨 선수만이 남아 너클드도 있군요. 북미권 선수들이 지금 패자조가 있어서 네. 최대한 좀 빨리 많이 뚫고 올라가길 바랄 거예요. 현지에서는 그렇죠. 카마루와 네퓨입니다. 만나보죠. 카노 선수 아무래도 리그를 진행하면서 많은 주리를 또 만나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주리한테 대응이 될 텐데 네퓨 네. 선수가 많이 흔들어줘야 됩니다. 트레이드 콤보 실패? 약간 짧았습니다. 아, 중선 타이밍 좋구나. 대공 커트? 압박 좋은데요? 대표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한 모양이네요. 아, 근데 중선 방금은 약간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예. 중선 약선 양너클로 들어올리고 1레벨! 이거 잡기 모션 나와버렸죠. 이미 잡고 있었죠. 네. 이러면 구석 탈출 그래도 잘했는데 다시 한번 카우노 선수가 밀고 있습니다. 강너클 강발 깔고 마무리될 듯. 좋은 콤보 선택 보여주면서 경제까지 살리는 카와노였습니다. SA 기지를 아예 안 썼기 때문에 상황이 카우노 선수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겠죠. 네. 러쉬. 약중. 선수들이 예. 루크가 러쉬 서프레서를 많이 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해주는 선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들어 올리고요. 아. 와. 대공 너무 빠르게 반응했는데? 깔끔해요. 예. 기본적으로는 카와노 선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당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퓨 오늘 서럽지 않습니다. 네퓨 선수가 그리고 러쉬 천천전을 칠때 좋았던 게 저기 자칫 잘못하면 저것도 반대로 나가요. 네. 근데 충분히 기다려주고 거리를 보고 썼습니다. 중발. 자, 이거 게이지 써줄지. 구석 가야죠. 아, 일단은 참았습니다. 많이 지르는데요. 이미 한번 질렀던 경험이 있어서 이거 마무리가 봐요. 최대 데미지 콤보 갔어요. 갔습니다. 이미 이건 갔습니다. 갔습니다. 데미지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드랍이 아니었다면 네. 방금 상황 갑니다. 마무리예요. 참 대단하네요. 러쉬 강발부터 들어가는 콤보. 방금은 지르면 안 됐었던 타이밍이라기보단 죽음을 각오했어야 됐다. 거기까지 각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바로바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체력 한70% 남았더라도 사실은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거 네. 맞고 나면은 이미 체력이 바닥이거든요. 맞습니다. 약손. 라이징 쓰기에는 좀 점프 궤도가 별로였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질러서 나왔고요. 카우너 선수. 아, 중소를 조심해야죠. 자, 이거 데미지 안 나오니까 게이지 아껴주고 이러면은 카우노 선수 그냥 운영해주면 됩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킨 운영은 카와노만한 선수가 없어요. 아, 이 선수 퍼니쉬도 좋고 그런데 러쉬로 잘 들어갔습니다. 자불. 구석에 몰더라도 공중 너클로 그냥 한대 맞고 빠져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마음 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중발 막아주고 잡기 연결해주고 있는 네퓨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퍼펙트 어 패리 네퓨 따라가나요? 막았어요. 이건 좀 큰데요? 풍수 엔진 켜주고 이 후속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아 후속 중단 플레이 마무리 네퓨 포기하지 않는 네퓨입니다. 네퓨 카와노 선수가 OD 라이징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냥 40초 그냥 버틴다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네. 이거 그 라이징으로 인해서 카와노 선수가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표 선수가. 강발 방금 중단하다가 빠른 잡기에 잡히는 네. 원, 투, 쓰리 이외 압박 잡기 낚시 안 걸리고 잘 참았습니다, 대표. 라이징 때리는 적중하지 못했지만 일단 서로 약간씩 교차하는 상황. 리버설 번아웃이 됐지만 구석은 아니라서 버틸만 합니다. 아니죠. 1레벨이 일단 이렇게 적중을 하네요. 잘 정말 절묘한 타이밍. 네, 저는 절묘한 플레이. 멀다고 봤거든요. 저도요. 네.
마무리각 지울 수 있나요? 중발! 아... 네퓨 선수? 세파춘 그냥 쓰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대로... 아... 그렇죠! 마무리 짓죠! 네퓨가... 카바로 상대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역전승도 굉장히 좀 기가 막히게 해줬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분위기를 가져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SA 1레벨을 그 거리에서 맞추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너클 약간의 미스가 있었고요, 카바로 선수. 네. 양양양 너클 구석. 나 질러주고 있는 네퓨. 심리전에서 점점 네퓨 선수가 이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질러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카바로 선수가 기상심리를 걸기가 조금 불편해질 수도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잡기도 허용하고 이번엔 강공격. 어허. 풀어줬어요. 기본기 프레임 트랩이랑 잡기 2선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퓨 선수 중단은 허용하지 않겠다. 드라이브 러쉬는 라이징으로. 이것도 서로 한방 각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마무리죠. 이것도 분위기가 이렇게 가네요. 이게 결국엔 네퓨에게는 홈그라운드긴 하거든요. 그쵸. 지역이 다를지언정 USA 콜이 나올 수 있는 예. 예,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홈그라운드 이점은 있다. 그러나 퍼펙트 던지고 거리 조절해주고 있는 두 선수. 서프레서 러쉬 서프레서는 한 번도 안 통했습니다. 그만큼 네퓨가 가드를 굳히고 있다라는 얘긴데 잡기 퍼펙트 페리 만들고 있는 카와노. 자, 이거 게이지 아끼고 가려고 하네요. 카와노 선수 마무리죠.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두 선수 다 투닥투닥 뭐 치고받고 하는데 네. 아, 이번 세트가 상당히 좀 큰 분기점이 될 것도 같고요. 결국엔 SA 게이지를 언제 투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타고 있어요 두 선수 다. 네. 안 쓴 지가 좀 됐습니다. 3레벨! 빠른 판단. 네, 좋은 판단인데요. 서로 드라이브 게이지를 사용하면서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번아웃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 네퓨 선수가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번아웃 만들어야 돼요. 예. 만들고 싶어요 지금. 번아웃 안 되려고 했나요? 그냥 맞아주겠다. 네. 번아웃은 안 된다. 번아웃 안 된다. 안 됐고요. 안 됐어요. 라이징! 이러면 카우나 선수한테도 기회가 있는데요? 질러줬어요 여기서. 강손. 세퍼아웃. 주도적 번아웃이지만 3레벨 있긴 합니다만 카와노 선수가 3레벨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1레벨! 야! 아까 보여줬던 그 순간에 카와노 선수 한 번 당황을 또 당했습니다. 야, 아니 이게 카와노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퓨 선수가 계속적으로 반응을 해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래 샌드블라스 날리는 거거든요? 그쵸. 아 근데 저런 식으로 통과가 되는 게 참 대단합니다. 야, 네퓨 선수 용기 있는 선택지, 좋은 대책입니다. 네. 구석으로 몰 카와노. 약손 때렸지만 서프레서가 드디어 들어가주네요. 네. 라이징까지 잡기 피하고요. 이런 대응은 좋아요. 잡기 낚시? 매번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 번아웃도 노림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따라가주나요? 따라가주고 번아웃까지. 생각을 한번 합니다. 번아웃. 네. 그러나 네퓨도 게이지가 많지는 않아요. 야, 오히려 본인이 잡기 낚시를 했어요. 너도 번아웃. 야, 라이징. 그렇죠. 이건 반응해줘야죠. 예. 아, 드라이브 게이지 관리가 힘듭니다. 오, 반응해주죠. 반응 되죠. 예.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번아웃 빠지겠는데요? 한번 달려가 보는 것도 그렇죠. 중단. 대시 그다음에 러시기 때문에 아 천천윤 대공은 이런 식으로 궤도가 애매할 때는 네. 참을 줄도 알아야겠죠? 천천윤 여기서 네. 나오죠. 제자리 점프는 안 됩니다. 아 와. 리셋을 이대로 마무리를 시키고 싶었던 네퓨인데요. 약공격 이후에 임팩트였기 때문에 잡을 맞아요. 만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지금 풍파이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뒤잡기로
와 이걸 또 잡기를 눌렀어요. 강발은 라이징으로 쳐주고 있는 카와노입니다. 이거 1레벨이 있긴 한데 이게 세번 고민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주발! 이거 마무리가 되질 않거든요. 모자라는데 네. 거리 벌려졌고 기회를 한번 우유 카드 데미지를 노리고 싶은 카와노. 아 마무리네요. 페이탈샷 마무리. 가스로 따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루크가 드라이브 게이지가 있다면 오디 샌드블라스트 이외에 스테이타샷까지 네. 가드들이 많이 누적되기 때문에 장풍 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마지막 세트로 온 두 선수입니다. 결국에 따라갔습니다. 카와노 네. 양양양 너클 중단은 서로 뭐 잘 맞고 뭐 아니면 대응이 되거나 잡기. 프레임 트랩도 걸어주고 아 중손을 계속 내밀어요. 계속 맞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맞으니까 아, 내리죠. 기다렸어요. 한 번 더 잡고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카와노의 매치 포인트 눈을 질끈 감는 내표예요. 공격 배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카와노 선수 중간에 프레임 트랩도 보여줬고요. 왔다 갔다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내표. 아 이게 이제 반응이 되네요. 미스 없어요. 예 카와노. 1레벨 아 이거 넘어가는데요. 역시 강발 역시 강발. 이게 네퓨가 SA도 없어요. 중손 어? 일단 아. 중발 이대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카와노의 승리 마무리입니다. 세트 스코어 3대2 결국에 승리는 카와노. 중반까지 네퓨 선수가 분위기를 거의 다 가져갔는데 이건 카와노 선수가 잘 버텼다고 봐야겠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네퓨가 준비를 정말 잘해왔다 생각하는데 네. 카와노 선수의 그 우직함으로 마지막 세트 승부를 쟁취하는 것은 카와노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캡콤컵 파이널 첫 번째 탈락자는 네퓨가 됐습니다. 공동 13위입니다. 야 근데 대표 선수가 SA 레벨로 대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1레벨도 1레벨이었고 전반적인 대응 그리고 판도 잘 짜왔는데 네. 카와노 선수가 정말 단단하게 잘했다. 근데 대표 선수가 마지막에는 구석 잡기를 너무 많이 허용해서 라운드를 뺏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결국 언젠가 뭐 오디션 천륜이라던가 뭐 SA 1레벨 이런 거 선택할 만한 강요당할 만한 상황이긴 했어요. 네. 또 임팩트 있는 장면은 네퓨 선수가 참 잘 만들어줬는데. 네. 근데 이제 구석에서 지르기가 조금 많았고 그걸 여러 번 좀 가드 나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그게 좀 굉장히 좀 결정적인 공격이 됐는데 이 역전승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잡기와 타격 그리고 뭐 SA를 쓰냐 안 쓰냐 이런 심리 자체가 구석 상황일 때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리트 파이터 6가 필드 상황일 때랑 구석 상황일 때랑 게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오히려 필드에서는 그냥 잡기 그냥 허용해 준다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아예 안 풀어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네퓨 선수가 정말 잘해줬던 거는 네. 물론 뭐 그렇게 뭐 평가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누가 더 승리에 가깝냐라고 하면 카와노 쪽이 아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줬을 것 같은데 네퓨가 정말 근접했어요. 거의 다 잡았죠 사실. 예. 오히려 카와노 선수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첫날 대응도 그렇고 첫 세트 딱 하고 이거 카와노 질 수도 있겠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어버렸으니까 이래서 3선 장기전이라서 오히려 선수들이 그 본연의 실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서로에 대한 공략도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때그때 선수들이 선택하는 전략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를 강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 마지막엔 역시 카와노 선수가 승부도 잘 걸고 그리고 이 전 라운드 뺏기면서 네퓨 선수가 약간 마음이 꺾인 것 같았던 게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명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 참